여러분들이 입은 옷, 메고 간 가방 다 스캔하고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용성형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갔을 때 절대 상담실장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 어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지금은 하지 마라. 중요한 일 앞두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다.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이 이상적으로만 굴러가지는 않죠. 고객에게 돈을 많이 쓰게 하지 못했다고 원장님들에게 압박을 받아본 직원분들이나 실장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직원을 시켜서 고객에게 하나라도 더 시술하도록 권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끝나기 2-3주 전부터 슬슬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밑밥을 던져야 한다고. 시술할 때 병합 상품이나 추가 시술을 권해라. 이런 말들이 미용시술계에서 정말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미용실 같은 경우는 평생 다녀봤잖아요. 누구나 고객으로서의 짬밥이 어느 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머 고객님, 영양관리 하셔야겠어요. 다음 펌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권해도 내가 주관이 평생 생겼잖아요. 미용실 다니면서 아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멋있게 말할 준비가 벌써 돼 있단 말이죠. 마음의 준비가. 그런데 예뻐지러 병원에 가는 거는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초보일 수밖에 없어요. 병원의 상담자가 당신 얼굴에는 이게 필요해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권하는 거랑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죠. 제가 페이닥터 생활을 길게 했는데요, 직원들에게 매출 압박을 안 주는 곳도 있겠지만 압박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페이닥터 때나 주변의 페이닥터들이 볼 때는 보통은 티켓팅 잘하는 실장님이 병원 내 지위가 당연히 페이닥터들 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들인데요. 매일 하루에 몇 번에서 수십 번씩 상담을 하는 분들의 스킬은 매일매일 향상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만약 5년을 했다, 10년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입니다. 병원에서 티켓팅 하는 사람들이 선수 출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 메고 간 가방 다 스캔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얼마 쓰겠구나 견적이 나온다고 유명한 병원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프로들이 있는 곳이 병원인데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 리그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수십 개의 병원이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병원이 있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찾아갈 때 무엇을 하러 갔나, 어떤 상담실장님을 만나서 얼마를 티켓팅했나, 자, 이거를 매달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여 명 되는 분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분야별로 매달 통계를 낸다고 해요. 누가 여드름 티켓팅을 잘하나, 누가 슈링크 티켓팅을 잘하나, 누가 색소 티켓팅을 잘하나, 그리고 누가 꼴등인가. 마케팅 본사에서 통계를 내보면 상담실장님의 능력치가 수십 배까지도 난다고 해요. 똑같은 여드름 환자 한 명을 상담으로 보내드리면 어떤 실장님이 최대의 금액을 뽑아내는가. 저 같으면 제 친구나 가족에게 그렇게 막 통계 내고 막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고 막 매출 압박을 주는 그런 병원에 가라고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통계를 내서 1등을 칭찬하는 데서 끝났느냐? 저는 여기서부터가 놀라웠는데요. 티켓팅을 못하는 꼴등 실장님들을 1등 실장님들 있는 병원으로 트레이닝을 보낸다고 해요. 티켓팅을 잘하는 법을 보고 배워오라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미용시술 초보 환자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나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하고 올 거야 라고 맘먹는다고 해도 막상 닥치면 뭐 잘 되지 않겠죠? 왜냐면 프로니까 그분들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뭐 프리미어 리그 프로니까요. 그래서 상담은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필요한 시술일 가능성이 높겠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데 뭔가 찜찜한데 싶으면 다음번에 한번 다시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티켓팅을 위해서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영상도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상담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양심껏 상담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제 지인이 미용시술 병원에서 엉뚱한 상담을 받고 맞지 않는 시술을 받았더라고요. 제 지인이 시술을 몇 번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이고 좀 이상한데 이거 맞느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참담한 심정이고 그 지인한테도 제가 좀 부끄럽고 아 누가 이 업계를 나쁘게 말해도 정말 할 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양심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업계 일부의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현실을 전합니다. 자정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를테면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전투라는 행동을 해도 범범도 될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병원의 상담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과 정책을 짜는 병원의 경영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미용시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얼굴에 뭐 할 게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약금까지 걸고 왔다가 막상 할 게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10에서 20% 분 정도는 상담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게 됩니다. 항상 시술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게요.